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조리는 위류예의 도박장에서 크게 한바탕 했었죠. 이어 배근 16,000냥을 따게 되었고 그 모든 배근을 또 큰 거에다가 올인하게 되었었는데요. 뿐만 아니라 그걸 본 주위의 도박꾼들도 자신이 모든 돈을 큰 거에다가 올인하였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이 판은 너무나도 상상 밖으로 컸었는데요. 만약에 이 위류예가 만들어 놓은 주사위가 큰 거가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? 그 짱조린이 48,000냥이 배근도 이 천문학적인 숫자였지만 밑에 개미들 것까지 다 합하면 배근 10만냥을 갖고도 부족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위류예가 만들어 놓은 주사위는 과연 뭐였을까요? 사실 위류예도 그때까지는 몰랐다고 하는데요. 이놈이 그냥 보지도 않고 뚜껑을 닫고 꿀룩꿀룩 하여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. 어이, 뭐 미케세 서있니? 어?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빨리 열어봐라. 짱조린이 재촉하자 위류예는 주사위 뚜껑으로 손이 가는데요. 하지만 이 너무나도 와드와드 떨려서 쟁반까지 그냥 덜덜덜덜덜 하고 떨렸다고 합니다. 에헤, 그러면 그 주사위가 엎어져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니. 비켜봐라. 위류예 그거 그렇게 알봤는데 요 간이 콩알만하네. 짱조리는 위류예를 비켜라 한 뒤에 자기절로 쟁반 위에 주사위 뚜껑을 잡아서 확 열어 제끼는데요. 그러자 그 주사위는 바로 6인 큰 거였다고 합니다. 순간 주위에서는 와 하고 그냥 우레 같은 감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. 이 수백 명의 도박꾼들은 대박 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큰 도박장이 떠나가듯 하였다고 합니다. 이 짱조린도 하하하하 하면서 그 술상의 고량주를 아예 병째로 꿀꺼덕꿀꺼덕 하고 들이키는데요. 하지만 이 유독 위류예만 똥을 씹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. 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막 닦아대면서 또 한쪽으로는 대가리를 막 써대기 시작하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자 내 거 48,000냥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돈 1,000냥푼도 모자라서는 아이 된다 알았니? 그럼 빨리빨리 내놔라. 짱조린이 얘기하자 이 곁에 수백 명의 도박꾼들도 얼쏘 얼쏘 빨리빨리 주워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요. 그리고 어떤 놈들은 아예 대놓고 짱조린 만세! 짱조린 만세를 외쳐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위류예의 눈가리는 드디어 발칵 뒤집히는데요.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하면서 이 권총을 확 빼들더니 천장을 향해 땅땅 하고 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도박꾼들은 겁나 쫄아하면서 주둥아리를 굳게 굳게 다무는데요. 야들아, 니네 배근들은 내 1,000냥푼도 빼지 않고 다 줄 테니까 어? 제발 좀 그 짹짹거리지 말라 알았니? 이 위류에 고만한 돈은 충분히 다 있다. 근데 다 이 바깥에다가 투자를 했거든? 그걸 다 회수해 오려면 한 열흘은 걸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겠지? 다 각자 흩어지고 야들아 그 짱조린 어르신은 몇이라? 이 밖에서 이 수십 명의 부하들이 우두둑 몰려 들어오더니 도박꾼들을 그냥 산산이 흩어지게 하는데요. 이 짱조린을 데려가는데 네 이게 말이 모셔가는 거지 사실 이건 납치해가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. 이 그중에 한 부하는 이 위류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보고하는 거였었는데요. 응? 뭐라고? 어이 짱조린아 니네 올 때 두 명이었었니? 근데 나머지 한 놈은 어디 갔는데? 위류예가 묻자 짱조린은 글쎄 말다 과연 어디 갔을까나 라고 얘기하는데요. 사실 짱조린이 삼촌인 구어조즈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조용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구어조즈는 갑자기 어디로 간 거였을까요? 네 그거는 또 나중에 나오는데요. 그러한 얘기를 듣던 위류예는 그 뭐 자신이 동료를 이렇게 두고 혼자서 도망치다니 짱조린 이놈도 인간관계가 그닥 잽매다. 야들아 빨리 미셔가라. 이 위류의 부하놈들은 그 짱조린이 양쪽 겨드랑이를 꽉 제압한 채로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데 그리고 또 도박꾼들을 보면서 어이 너희들 내 너네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적어 놓을 것이다. 만약에 뭐 내키지 않으면 관아에다가 신고해도 좋다. 근데 이 관아에서는 과연 너네 같은 쓰레기들의 말을 들어줄까? 아니면 나 이 위류예의 말을 들어줄까?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은데 그 후과를 담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.
다들 잘 알아들었니? 그러자 이 도박꾼 놈들은 다들 끙하고는 직소리도 못하고 흩어지는데요. 네, 솔직히 그 쓰레기들 중에 쓰레기들만 모인 도박꾼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? 이것들한테 뭘 기대한 게 바로 짱조린이 오산이었는데요. 이 바깥으로 나온 짱조린은 질질 끌려서 그 위유의 집에까지 가는데요. 그리고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바탕 뚝딱뚝딱 하고 겁나게 쥐어패는 거였답니다. 이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나대니, 응? 라면서 이 먼지가 펄펄 나게 한바탕 밟아놓는 거였답니다. 이 짱조린은 한 좁디좁은 창고 안에다가 확 던져버리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창고 안에는 다른 뭔가가 너부러져 있는 거였었는데요. 이게 뭐지? 하고 자세히 보자. 그건 바로 마다야의 시체였던 거랍니다. 이 좁디좁은 창고는 그냥 뭐 청소 도구나 보관하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었었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과 그 마다야의 시신은 그냥 철썩 붙어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. 니 꼴이 좋다야 짱조린아.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오붓하게 잘 지내래. 니한테 줄 먹을 건 없으니까 뭐 배고프면 그 시신이라도 뜯어 먹으면서 말이다. 그렇게 짱조린은 마다야의 시신과 함께 몇 날 며칠 동안을 함께 갇히어 지내는데요. 네,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? 하지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이 시신이 또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그 악취는 이 작디작은 창고를 넘어서 위류의 거처에까지 풍겼었는데요. 네라이! 야, 아이들겠다야. 가서 놈들을 묻어버리자. 윌류에는 밑에 애들을 시켜서 이 짱조린과 마다야를 끌고는 한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 대여섯 명의 부하들은 이 사부로 땅에 구덩이를 열심히 파고 이 곁에서 윌류에는 아편을 척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. 사실 짱조린은 그때 이미 며칠 동안은 굶었고 그 시체랑 함께 갇혀 있어서 이 제정신이 아니었었는데요. 손가락을 채워도 힘도 없었고 그렇게 그냥 휑해서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한참을 지나자 이 깊고 깊은 구덩이는 다 파여졌다고 이 윌류예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요. 그래 알았다기래. 놈들 두 놈을 요 딱 붙여서 대가리를 밑으로 종아리가 밖으로 나오게 묻어라. 뭐? 그 말을 들은 짱조리는 그제야 제정신이 드는데 하여 이 온몸을 다 해서 머리를 쳐들고 이 주위를 살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그들 주위에는 이미 종아리만 땅 위에 남은 이 시체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. 네, 이 돼지주 놈들은 이렇게 마적대 못지않게 지독했었다고 하는데요. 자기보다 힘은 없는데 이 걸리적거리는 놈들은 이렇게 가차없이 묻어왔던 거랍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그제야 좀 살아보겠다고 뻐득뻐득 거리는데요. 네,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늦었었죠. 놈들은 먼저 마다야의 시신을 구덩이에 거꾸로 쳐박고는 이 위에 다리를 꽉 잡는데요. 이 짱조린이 차례였었는데 그 역시도 가차없이 거꾸로 쳐넣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 짱조린이 면상 바로 앞에 이 마다야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었는데요. 자, 잠깐만 윌류예. 내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죽읍시다. 그러면 내 눈을 감고 죽겠소 라고 짱조린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. 그러자 윌류예는 그래 알았다. 아직은 뭐 곧 죽을 놈이 말 한마디를 들어주는 것도 뭐 괜찮지 뭐. 야들아, 그 놈을 잠깐 끌어올려봐라. 뭐라고 짹짹거리는지 한번 들어는 보자꾸나야. 그렇게 짱조리는 겨우 끌어올려져서 그 마다야의 얼굴과 떨어지게 되었는데요. 그제야 짱조리는 휴 하고 한숨을 그냥 푹 하고 내쉬는 거였답니다. 그래.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, 어? 대신 딱 한마디다. 너 그 한마디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 곧바로 그 마다야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, 오케이? 그래, 해봐라. 윌류예는 아주 대연자역하게 짱조린을 내려다보면서 여유를 부리는데요. 그러면 짱조린은 대체 어떠한 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짱조린은 드디어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. 그 나한테서 빼앗아간 권총, 그게 어떠한 권총인지 아니? 어? 내가 그걸 누구한테서 받았을까? 그러자 윌류예는 대뜸 생각이 나는데요. 사실 전에 짱조린을 제압하면서 그의 허리 뒤축면서 권총 한 자루를 빼앗았는데요. 그 까우카니 제일 실세의 윌류예도 이러한 고급 권총 구경도 못 해봤었다고 합니다. 그래, 그 최신식의 허즈 권총은 나도 처음 봤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난 거냐?
위류에도 살짝 궁금해지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그 권총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막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너도 잘 알지. 그거는 칭마칸산지거의 주인장이 뚜로파니 부인이 나한테 준 거다. 그러면 왜서 나한테 그러한 귀한 걸 줬을까? 그거는 내가 바로 뚜로파니 양아들로 됐으니까 선물을 받은 게다 이놈아. 이 짱조리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외쳐대는데요. 뭐? 그러자 위류의 부하들은 서로 깜짝 놀라면서 순수근 되는 거였었는데요. 물론 위류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. 위류에는 이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편대도 툭 하고 떨궜었는데요. 네, 그 칭마칸 산지고가 어떠한 곳입니까? 사람들을 도살하고 인육도 막 먹어버리는 뚜리산도 있는 곳인데 그러한 곳이 양아들이라고요? 제 아무리 위류예라 하지만 이 100개의 위류예 같은 세력을 더 다 해봐도 그 칭막한 산지고와는 비기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. 위류예가 생각이 많아지자 짱조리는 한마디 더 하는데요. 내 여기로 올 때 분명 나의 삼촌과 함께 왔거든? 근데 내가 왜 우리 삼촌을 먼저 보냈겠니?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칭막한 산지고로 소식을 전해달라고 보낸 게 아니겠니? 만약 나를 빨리 안 풀어주면 그때 어떠한 후과인지 너가 더 잘 알겠지? 그 짱조린이 얘기를 듣자 위류에는 벌떠덕 일어나서 생각에 잠기는데요. 하지만 에라야 모르겠다야. 이놈을 묻어버리고 내 이곳을 뜨면 되지야. 여봐라, 이놈을 계속 묻어라. 그러자 이 곁에 부하들은 짱조리는 계속하여 묻는데요. 어? 어? 이게 아닌데? 짱조리는 막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하여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. 위류에 너 좀 잘 생각해봐라 너. 이 세상에 그 어디로 가면 뚜로파니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겠니? 어? 네가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왜서 도망을 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건데? 어? 내 그때 배근도 안 받고 여번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 수 있다. 너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봐라 위류에야. 짱조리니 계속하여 뻐득뻐득거리면서 아우성을 쳐보지만 아무런 소용 도 없었다고 합니다. 이 짱조린이 면상은 또 구덩이 안에 마다야의 면상 앞으로 딱 붙어져 있게 되는데요. 여 위에서 이 흙이 한 삽 두 삽 푹푹 내려져 오자 그 짱조린이 코에도 흙이 막 들어가면서 숨도 안 쉬어져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. 잠깐만 멈춰봐라. 갑자기 위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. 짱조린 그놈을 다시 끌어올려라. 예? 예 어르신. 위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 부하놈들은 짱조린을 다시 끄집어서 올려오는데요. 짱조린아, 너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거 그거 사실이냐? 어? 그리고 요번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각서를 한번 써봐라. 사실 위류에도 이 일 때문에 칭마칸 산지고한테 덜미를 잡히는 게 너무나도 끄름직하였다고 합니다. 그 당시 뚜로파니 명성과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컸었는데요. 위류예가 지금과 같은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된다고 하니 도무지 못하겠던 거죠. 하여 이 글씨 몇 자밖에 못 읽은 짱조리는 위류예한테 물어가면서 겨우 각서문을 다 써내려 갔었는데요. 이 손가락으로 지장까지 찍어내자 짱조리는 드디어 풀려났다고 합니다. 네, 요번에 짱조리는 지옥의 문어구에 발을 들이밀었다가 겨우 빠져나오게 된 꼴이었었는데요. 그러면 이 난세 영웅 짱조리는 어떠한 보답을 해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